아직 까면 안 돼. 아! 2kg알! 오! 안 돼! 아! 나 오늘 뭐 한 거야? 허유. 자, 오늘은 포고 2022년 한 해를 뭐 마무리 짓는 커뮤니티 결산, 어떤 커뮤니티 데이 포켓몬들이 싹 다 대량 발생하는 그런 커뮤니티 데이인데,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저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요. 아, 나 장소를 잘못 선택했어. 지금 선유도 공원이라 한강 바로 피거든요. 현재 온도가 거의 한 영하 7도 그 정도 돼요. 아, 우리나라에서 포커하기에는 좀 안 좋아. 이 생여름이랑 이렇게 또 생겨울 때 이벤트 하면 너무 빡세단 말이에요. 아, 요번에 제가 잡아야 할 게 일단 모래돼지 잡아야 되고요. 이 기간 내에 잡은 애들은 전부 다 그 스페셜 기술을 배울 수가 있대. 보시면 모래돼지 얘네랑 오늘은 대굴레오 요런 애도 나오고, 그리고 확률이 좀 낮게 이상해씨 민용, 물장이 요런 애들도 나오는데, 대장이 하이드로 캐논 배울 수 있어가지고 대장에도 꼭 잡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. 12kg알 아래에서도 보면은 EV랑 딥상어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 림피아나, 아, 블랙키 얘네들이 그 PVP에 좋다고 해서 얘들로 진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. 와, 이렇게 완전 그냥 얼어붙는 날씨에 포켓몬 고라, 뭐 어떻게 보면 낭만이기도 하네요. 떼굴레오 나왔다. 떼굴레오는 좀 잡아두고. 아, 스킵버그 써야 되는데. 아, 지금 근데 장갑 끼고 있어가지고 스킵버그 쓰기가 쉽지가 않아. 떼굴레오 잘 나오네. 오! 떴다, 이렇지. 야, 너 삥꾸삥꾸 하구나. 잠깐만. 너는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. 하이퍼볼러다가, 샥. 개체값 궁금하다. 맞아, 이로치들도 지금 많이 나오니까. 아, 최대한 좀. 커뮤니티 데이 때는 무조건 많이 잡는 게 그냥 이득이야. 대장이 나왔다. 아니, 물장이. 물장이, 일로 와요. 개체값 한번 보자.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, 야생에서도 좀 쓸만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아이고, 어림도 없네. 들어갑시다. 물장이가 두 마리나? 세 마리? 물장이 대량 발생. 아, 물장이 오늘 딱 진화시키면 딱 깔끔할 텐데. 대장이 그 스페셜 하이드로 캐논까지 배우고 말이지. 그럼 아까 그 얘는 개체값 뭐. 이거 그냥 뭐 이벤트 참가의 의의를 둬야 되나요 오늘? 일단 최대한 많이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정산해서 좋은 게 과연 떴을지 한번 보자고요. 뭐지? 야옹아, 어디 뭐 100개째 좋은 거 뜨는 거 좀 없니? 어? 여기가 스팟인가 설마? 와, 밖에서 막 한 시간 있으니까 손, 발, 얼굴이 그냥 싹 다 얼더라고요. 카페에 잠깐 피난 가 있었습니다. 어쨌든 이제 커뮤니티 얼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. 오케이, 부활. 오케이, 부활. 아, 파오리 말고. 이 파오리는 좀. 자, 그러면 정산 한번 슬슬 해보자고요. 자, 지금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잡았어요. 요 모래돼지 1호치까지 얻었고. 얘 제발 좋은 거야. 아, 모래돼지 스탯이 애매하네. 일단은 살짝 넘기면서 좋은 게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. 야, 이건 거의 역백 수준인데? 거의 뭐 역백 떼굴레오랑 모노도 괜찮네. 야생으로 잡은 거 치고는. 아, 애들이 하나같이 상태가 메롱메롱하네. 나물뱀이 괜찮다. 그 다음에 해보자. 아니, 다 0000. 별 한 개, 한 개, 두 개, 한 개. 이것도 거의 역백 수준인데? 아, 야, 이거 진화시킬 만한 게 딱히 안 보인다. 이게 맞아? 체력이 높네요. 이거는 하위 리그에서 좀 쓰지 않을까? 요번 커뮤니티 역대급 망인 것 같아요. 아, 일단 대충 봤는데 상태가 좋은 게 없네요. 이거 모래돼지 한번 진화시켜봅시다. 고지, 1호치 고지, 진화, 강화 온. 진짜 이쁠 것 같아. 아니, 방금 원래 모래돼지 때는 민트였는데 왜 갑자기 빨간 머리가 됐어 이거. 되게 세 보이는데요 얘? 그리고 지금 고지가 스페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했죠? 이벤트 기간 중에 모래돼지를 고지로 진화시키면은 스페셜 때 깜짝 빼기. 이게 배운 거구나. 깜짝 빼기.
아, 떼굴레오는 그나마 쓸만한 애가. 아, 얘라도 한번 진화시켜볼까? 떼굴레오 진화! 뚜둥! 시레오! 포동포동하네. 한 번 더 진화해. 시레오에서 한 번 더. 가자! 우. 최종 진화 시카이저. 오, 묵직해졌는데요 이제? 원래 통통이었는데? 아! 아프다. 이로치를 진화시킬걸. 뭐 생각을 잘못했네. 오케이, 그러면은 나머지 알 싹 다 좀 얻은 다음에 아, 복귀합시다 이제.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나 이제 입이 열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와. 제가 알로라지만 고지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. 짜잔. 대충 뭐 이런 느낌입니다. 예, 이게 또 그냥 알이 아니라 도쿄 도심하고 도쿄 시부야구 저 멀리 일본에서 건너온 12km 알까지 있는 거거든요. 오케이, 알 까기 시작합니다. 너무 추워. 어쨌든 뛰었습니다. 빠밤. 아, 일단은 한꺼번에 좀 까보고 싶었는데 세 개가 먼저 까지네요. 아마 근데 바로 이어서 다음 거 까질 겁니다. 여기서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게 EV, 입상어동, 그리고 뭐 근육몬 요 세 개 정도? EV 나와라! 빡깍! 빡깍! 빡! 이게 도대체 뭔가요? 누구세요? 진짜 처음 뵙는데요? 아, 야도뇽? 자! 아니야! 아직 많이 남아있어! 얍! 첫 번째 가기. 들어갑니다! 두 번째! 한 장? 근데 왜 이거. 왜 EV는 하나도 안 나와?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구성이 나오는데? 기다려봐. 기다려봐. 멈춰! 내 개고생은! 그만, 그만! 아직 까면 안 돼! 아! 2kg알! 오! 안 돼! 아! 나 오늘 뭐 한 거야! 그냥 이거 당연히 알 상관없이 나온 줄 알았지. 아닐맨 아닐 휴지맨이 또 여기서 진짜 초대박 큰 거 한 건 했네요. 와, 나 그럼 그 영화 날씨에 살이 베이는 듯한 그 차디찬 강바람 맞아가면서 뭐 한 거야 오늘. 어? 안 돼!